안녕하세요, 밀짜미. 식주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눈치채셨죠? 네, 바로 휴가인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휴가에 관련된 루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트렁크를 메고, 아니, 끌고 나왔는데 이 트렁크가 정말 재밌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레드 트렁크인데 캐릭터가 슈퍼맨이에요. 여기 슈퍼맨이라고 써 있고 저희 네임택도 슈퍼맨의 그 캐릭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이 슈퍼맨의 심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트렁크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컬러풀한 또 트렁크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제안하려는 휴가지의 루킹은 자, 멀리 10시간 이상 타고 가는 유럽이든지 뭐 동유럽, 북유럽, 미국 뭐 이런 쪽에 네,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즘들은 멀리 여행을 또 많이 가시죠? 그야말로 보야지, 보야지에 관련된 휴가지 루킹을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트렁크와 함께 비행기에 탈 룩, 첫 번째 룩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긴 비행 시간 안에 조금 편한 옷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른 루킹입니다. 당연히 이제 생킴의 스트랩핑크, 네, 그 에코백을 저는 맸고요. 자, 옆에 아주 귀중한 여러 가지 이런 뭐 키트들, 화장품 키트라든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카드지갑 담을 수 있는 우리 미니 용백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비행기에서의 룩인데 이제 뭐 티켓팅도 하고 공항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도 붙이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에코백하고 미니홈백 정도, 미니백 정도를 가지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셨는데, 자, 저는 이 루킹 지금 보여드리면, 자, 그냥 다이마루 커서 소재, 네, 이런 소재의 면 티셔츠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사실 저희 나이에 티셔츠를 입을 때는 조금, 그냥 티셔츠를 입으면 정말 동네 아줌마 같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기 싫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이 티셔츠도 보시면 슬리브리스긴 한데 이 마감 부분이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또 일단은 네크 부분도 빈티지하게 이렇게 많이 헤어진 느낌이고요. 끝단도 이렇게 처리가 안된 식으로 말려 있는 네, 그냥 커팅을 한 이런 스타일의 네, 재미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스커트는 고프코어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자, 이 스커트 시원하다고 구매하신 분들 다 너무 칭찬해 주시고 다른 컬러 추가로 또 오더 하신 분들 계세요. 네, 이거 제가 입은 건 이제 블랙인데 화이트하고 아주 진한 이제 그 미우미우 블루, 코발트 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행기는 무조건 편해야죠. 장시간 가셔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통풍 잘 되는 스커트 뭐 위로 올려도 되고 허리에 밴딩이 되어 있는 아주 편한 이 고프코어 스커트를 착장을 했고요. 위에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치만 또 티셔츠를 입었지만 우리가 또 엣지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넥클레스를 했는데 신발도 편한 걸 신으시면 좋아요. 물론 스니커즈 신으시고 비행기에서 슬리퍼 달라고 하셔서 슬리퍼 신고 계셔도 되고요. 또 비행기 온도는 약간 좀 떨어지니까 담요 걸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아우터 얇은 거 하나 정도 셔츠라든지 요즘은 또 이렇게 그뭐 뭐랄까요? 방수 점퍼 같은 거 요즘 또 네, 윈드브레이크 많이 있잖아요. 얇은 거. 그런 허겨 윈드브레이크 하나 정도를 가지고 타시면 비행기에서 끄떡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지에 가실 때는 이런 편한 착장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엣지를 놓지 않는 착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 넥크레이스를 했어요. 티셔츠지만 조금은 감각적인 티셔츠의 어떤 그 디자인과 함께 넥클레스를 조금 진주로 느낌을 주었고요. 귀걸이는 편하게 자야 되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루킹으로 첫 번째 출발입니다. 네, 긴 비행기 타고 잘 도착하셨죠? 네, 도착했는데, 자, 여러분 호텔을 잡으셨을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를 활용하셔서 또 쉐어하우스 이렇게
자기네들 공간은 휴가 때 이렇게 쉐어해 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곳으로 가시면 훨씬 더 재밌죠. 왜냐면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거기 나라의 어떤 슈퍼에서 파는 음식들을 가지고 직접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여행 동안은 호텔에서도 묵어보시고, 그런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다른 가정에서도 이렇게 비어 있는 가정들을 또 렌탈하셔서, 지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일단은 뭐 유럽이라고 쳐요. 자, 유럽으로 가셨다. 그러면 짐 풀고, 자, 짐을 또안 풀으셔도 돼요. 너무 피곤해서. 그럼 이 앞에 좀 둘러보고 싶고, 뭐 간식거리라도 사오고 싶다. 아주 늦은 도착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저는 입겠습니다. 곱고 스커트, 뭐 깔별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화이트 저는 입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식한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피케 티셔츠를 입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블랙 화이트의 대비다 보니까 아주 캐주얼하거나 막 차려입은 느낌은 아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의 미니홈 백을 매주시면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네, 그래서 곱커 스커트 화이트. 네, 요즘 여러분 막 세트로 구매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코스테 피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지금 뭐 피케 티셔츠도 워낙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주펄 목걸이를 하면서 좀, 네, 그런 느낌을 주어서 주변에 조금 둘러보시고, 쇼핑이 아니라 장봐 오셔도 되고, 뭐 간식거리 사오셔도 되는 차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인데, 자, 아침에 나가고 싶죠. 뭔가 또 유럽 하면 테라스 카페잖아요. 테라스 카페에서 뭔가 햇빛을 받으며 식사하고 싶죠. 브런치 드시고 싶은데, 자, 멀리는 가기 싫고 가까이 이제 가실 때, 자, 이런 오버롤. 제가 작년에 이제 박준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뚜알드주의의 린넨 오버롤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게 생산이 중단돼서, 네, 아쉬운데, 지금 이제 박지원 선생님이 그 진주 목걸이 넥크리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구매 문의해 주셨어요. 이거는 여전히 이제 박지원 선생님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문의 있으시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생키엠의 똑같은 뚜알드주의 네 블루 가방을 같이 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이게 한몫하죠. 들고 다녀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이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류들 싸우실 때 필요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생키엠 드릴 때 여러분 더스트백, 일부러 가격 다 좋은 가격에 매운 더스트백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다 이렇게 워싱까지 해서 드린 이유는, 자, 이런 거는 화장품이나 또 주얼리, 멀리 여행 가실 때는 뭐 공연이나 음악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주얼리를 담아 가시는 케이스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큰거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급스러운 실크 같은 거 담아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더스트백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여행 키트들이 담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 입고, 자, 간단하게 숙소 근처, 호텔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를 가려고, 테라스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자, 이런 오버럴 차림. 근데 우리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정말 막 입는 이런 오버럴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런 린넨 오버럴, 또 뚜알드주의 이런 패턴이라든지 코트지코 스타일의 그 농가의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 네, 그런 스타일의 오버럴과 함께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이렇게 슬리브리스가 돼 있으면 면티 같은 거 받쳐 입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넥클리스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주시면 뭔가 캐주얼한 듯하지만 귀족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브런치 드시러 가실까요? 네, 브런치는 잘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엔 관광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관광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막 그런 데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막 무슨, 뭐랄까요? 좀 유적지도 가보고 싶고, 또 괜찮은 도심 같은데 가보고 싶으실 때, 또 전시. 또 전시를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해외 가실 때 해외 전시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요즘 그런 게 너무 잘돼 있어서 전시 같은 데도 관람하시고, 그래서 좀 장시간 그 숙소나 호텔에서 나가 계셔야 되는데,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시면 어떻죠? 전시 같은 데 가실 때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관광객 투어리스트 티를 안 내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게 세련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쇼핑하시면서 또 옷을 갈아입으실 수도 있지만 아예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약간은 갖춰 입은 그런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유적지도 보시고 관광하시다가 이제 전시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한 또 우리가 돌아다닐 때 편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매번 운동화를 신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플랫한 플립플랍이나 예쁜 이런 샌들, 플랫 샌들을 하나 준비하셔서 편하게 걸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썸머 가디건을 꼭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먼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이어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이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그래서 꼭이 썸머 가디건 정도가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서는 이렇게 걸치셔도 되고 사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세게 틀진 않지만 또 밤에 약간 초저녁이나 이럴 때는 또 쌀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으시기도 하고 낮 동안은 그냥 손에 가볍게 드시거나 어깨에 걸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방에 걸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는 또막 뜨는 에코백보다는 물론 저희 생김 에코백은 예쁘지만요. 이렇게 미니홈백 같은 약간은 소지하기 아주 간편한 좀 격이 있는 백을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 편한 가방만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광할 때나 전시 관람에 아주 좋은 또 이런 원피스 착장 보여드렸어요. 이제 전시장도 보고 주변 이렇게 쭉 돌고 이제 오후 저녁녘쯤 이제 숙소로 호텔로 돌아오셨어요. 자, 저녁을 먹으러 나가셔도 되고요. 뭐 근처에 카페에서 좀 쉬면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셔도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 타이밍에 또 관광객 티안 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우아해야 되니까 자, 저는 린넨 셔츠 지금 공부 중인 아주 인기가 많은 뭐 화이트가 가장 주문이 많으시고요. 이런 모카베이지 카라도 너무 은은하고 우아하죠. 이 모카베이지는 이렇게 자켓처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니까 우리가 좀 과감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뭐 몸에 자신 있으시면 벗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와이드 이 팬츠랑 입었습니다. 이제 팬츠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했고요. 약간의 라이오셀과 린넨이 이렇게 같이 혼방이 돼서 약간 힘이 있으면서도 촥 감기는 그런 소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부 중인 이 모카 베이지 린넨 셔츠가 전부 다섯 칼라인데요. 칼라가 다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모카 베이지도 이렇게 자켓처럼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켓처럼 입으셔도 돼서 워낙 린넨이 많이 구김이 안 가고 좀 톡톡해서 좋은 린넨이다 보니까 또 소재감이 통기성도 좋아서 워낙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 신발은 여러분 여행지에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죠. 한세 켤레? 아주 그냥 찍찍 끌으신 신발, 편한 신발 하나랑 그다음에 어디나 어울릴 만한 그런 샌들 하나랑 마지막으로 좀 격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힐 같은 거 하나 정도 그렇게 세 켤레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한 그 골드 샌들 하나 있으면 모든 착장하고 다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팬츠랑 이렇게 입고 뭐 레스토랑 가셔도 되고요. 지금 간단한 저녁 또 카페에서 이제 외부 관광지 갔다 와가지고 전시 갔다 오셔서 또 어느 정도 격이 있게 입으시고 주변 둘러보시면서 저녁을 간단히 이렇게 입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스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자, 오페라 예약하셨어요? 요즘은 해외로 멀리 가시면 정말 유명한 공연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음악회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예약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해서 가시더라고요. 자,
꼭 이런 정장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해외여행을 가실 때 물론 인근에 가까운 뭐 동남아 지역도 있지만 해외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가실 때 지인이 계시면 저녁 초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꼭 이런 정장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게 디너 초대에 또 매너거든요. 이런 차림으로 가시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TPO의 차림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블랙 미니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뭐 블랙 니트 미니 드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샤넬의 어떤 기본적인 룩이기도 하고 햇번 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의 원피스 하나 정도, 정장 정도로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나 디너 초대, 네, 디너 초대에 가실 때좀 고급스러운 장소에 가실 때 이런 차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생김의 호박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감사하게도 토트백도 돼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자 이런 차림에 힐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힐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고급스러운 착장을 입으실 때 힐이 필요하니까 자 힐과 함께 자 제가 호보를 들었는데요. 우리 벨백을 생김의 벨백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트백으로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토트백 역할도 할수 있고 네, 숄더로 이렇게 매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이게 이제 블랙 미니 드레스가 그 뭐랄까요? 클래식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조금 노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드레스는 이렇게 등에 노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쌀쌀하거나 약간 격이 있을 때 내가 감추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그냥 스카프 숄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카프 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걸치시는 것도 아주 괜찮죠. 그래서 살짝씩 드러나도 좋고요, 어깨가 이런 식으로 살짝 걸치셔도 좋고 뭐 매셔도 좋고. 네, 그래서 가디건은 좀, 네, 이렇게 뭐랄까요? 형식에서 좀 무너질 것 같고요. 요런 정도의 숄 스카프를 준비를 하셔서 같은 톤이라든지 소재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패턴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매시면 아주 격이 있는 성장 차림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러 가야겠죠? 자, 이제 잠자리 들 시간입니다. 자, 저와의 어떤 이런 여행지, 장거리 여행지의 루킹 어떠셨어요? 하루 일과를 설정으로 해서 TPO에 맞는 루킹을 제안해 드렸는데, 진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잠자리에 입을 룩인데요. 자, 이 가운도 사실은 약간 코디지코 스타일의 가운인데, 100% 면이고요. 저희 제자가 이제 미국, 여행을 갔다가 저한테 선물한 건데, 사실 이게, 보시다시피 집에서 입을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구김도 많이 가고, 치렁치렁하고, 뭐, 우아하게 이렇게 메고, 입을 때도 있긴 한데, 너무 구겨져서 막 옷이 말려요. 그래서, 근데 언제? 여행 갈 때는 근사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쯤 가져가시는 이런 호브, 가운 같은 거. 자라 홈에 가시면 정말 예쁜 거 많아요. 예, 세일도 할 테니까, 여러분 여행 계획 있으시면 한번 꼭 구매해 보세요. 자라 홈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입는 제가 슬리브리스 탑이고, 자, 이거는 새틴 팬츠예요.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새틴 팬츠, 또 릴리시크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또 나오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던 브랜드인데, 얘는 이제 100% 폴리이긴 하지만, 릴리시크는 진짜로 실크, 뭐랄까요? 파자마를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자라홈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행지에서의 이런 루킹, 자, 근사하게, 네, 이런 루킹 어떠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많이 참고하시면 진짜 여행지에서 특히 해외여행, 유럽 여행에서 근사한 네, 그런 보야저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격이 있는 여행, 우리나라의 여행이 문화가 이제 그레이드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는 지역에 따라 저는 휴가 스타일링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안하는 스타일링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는 조금 가까운 나라의 휴가지 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